안녕하세요. 지금 새벽 5시 좀 넘은 시간이고요. 저는 지금 이타미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직 아침밥을 못 먹어서 아마 공항에서 간단하게 뭐 먹을 것 같은데 공항 도착하면 또 찍어볼게요. 공항에 짐 체크는 다 끝났고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여기 아마 라운지에 먹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음료수나 마시면서 기다리려고요. 우와. 오늘 엄청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요.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처음 타봐요. 신기한. 비행기가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기 도착 못할 뻔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한다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한 10분 동안 계속 빙빙 돌다가 도착했어요. 원래 니가타야에 도착하면은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비행기 타려고요. 뭘 먹지? 스시 먹을까? 공항에 평창 올림픽 부스가 있었어요. 여기 기념품 가게 왔는데 좀 귀여운 거 팔고 있어요. 타올. 아, 빳빳할 줄 알았는데
빳빳하진 않네. 되게 귀엽다. 근데 타월 이런 거 사도 쓸 일이 없어서. 귀엽다 근데. 우와, 이것도 되게 귀엽다. 오예. 니가타는 쌀이 유명해서 쌀로 만든 과자가 되게 많아요. 샌베 종류도 많고. 여기 니가타 사시는 구독자분이 이게 되게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보려고요. 10개랑 5개 있는데 저는 바로 비행기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5개짜리로. 이거 아까 시식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과자 이것도 사려고요. 안 사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완전 녹는 맛이에요. 나리타 가려는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이거 기내용 캐리어가 안 들어간대요. 프로펠러 비행기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짐을 따로 또 붙여야 돼요. 아까보다 더 작은 비행기인가 봐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나리타로 가요. 아마 저기 보이는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제 자리는 18C예요. 저는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고요. 아까 초밥 먹고 바로 잤더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샀어요. 차.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캐나다로 이동할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 스타벅스의 사쿠라 시리즈가 새로 나와서 온 김에 하나 마시려고요. 아, 그림 그려져 있다. こちらポールサイズのサクラフラペチーノですね。一点物でこちらお待たせし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グランデサイズのアイスもお取り扱いしております。
젤리가 이뻐 할 줄. 스트로베리 아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리 맛 있어. 아, 나만의 난타케 뭐래. 스트로베리. 사쿠라 스트로베리. 아, 소원. 난자라 같고. 그러니까 체리 맛 있어. 이치고 나올 거야. 젤리가 그거. 그래서 이치고 균이다. 저는 출국 심사 했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유나이티드 라운지에서 좀 이따가 가려고 여기 왔어요. 저는 여기 나리타 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요. 그래서 라운지 안에 있는 샤워룸 지금 와 있어요. 안에 보면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이 저쪽 안에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 있고 그다음에 헤어 드라이어도 지금 방 빌려왔고요. 오, 칫솔. 여기 어메니티도 있어요. 이거 써가지고 지금 샤워를 하고 얼굴도 씻고 발도 씻고 비행기 타러 가려고요. 옷도 안에 거는 갈아입고 그러면 샤워를 할게요. 샤워 다 끝냈어요. 씻고 나니까 완전 개운해요. 저는 여기서 간식거리 좀 먹고 기다리다가 비행기 타러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앞에 보이는 에어 캐나다 타고 밴쿠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저는 드디어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타러 가요. 캐나다까지 열 몇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긴 비행은 아니더라고요. 8시간인가?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비행기 타러 갈게요.